냉이를 활용한 두 번째 요리를 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 요리는 냉이 된장국인데요. 들어가는 재료는 두부, 밤모 준비하시고요. 그 다음 양파 반쪽, 청양고추 하나, 대파 하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. 물은 컵으로 4컵 기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만능 된장의 제일 좋은 점은 국요리나 찌개 요리를 하실 때 육수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. 그래서 만능 된장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좋은 양념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들어가는 재료를 손질하겠습니다.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고요. 그 다음 양파도 두부랑 같은 크기, 대파, 청양고추. 청양고추는 너무 매우시면 뭐 안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다음 중요한 냉이인데요. 냉이로 무침 할 때처럼 한 3cm, 4cm 길이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냉이는 한번 데친 거라 육수가 끓고 냉이 빼고 나머지 재료들을 넣으시고요. 그런 다음에 한 소금 끓으면 냉이를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식감 있는 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만능 된장 4큰술을 넣겠습니다. 둘, 셋. 육수가 어느 정도 끓게 되면 마지막으로, 제일 마지막으로 냉이를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된장국이 완성이 됩니다. 정말 간단하죠? 오늘 만든 이 봄철 요리를 드시고 건강을 챙기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